지난 이야기에선 고조선은 만주의 비옥한 대평원과 대초원지대를 발판으로 명마라는 전투마 품종과 비파형동검이라는 서원진적인 문화를 일으키며 남만주와 한반도 전역의 세력을 확장시키며 산용과 동호계통, 숙신, 말갈계통보다도 훨씬 앞선 시대에 청동 문화를 성립하며 남만주와 한반도 전역의 금속 문화를 전파시키고 이민족 최초로 후우작의 자기를 받아 중원의 세력들과 활발한 교역과 외교를 했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성했던 고조선이 어째서 요서지역의 이천리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은 이 물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에 앞서 고조선이 연나라에게 이천리를 빼앗긴 이유는 크게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이 연나라에게 서쪽 변경 이천리를 빼앗긴 내부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조선 세력 약화의 내부적인 요인은 전편에서도 다루었듯 고조선은 중원의 주우나라, 지인나라, 하은나라처럼 하나의 지배자 아래에 각 지역별로 독립적인 존재들이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부족연합체라는 점입니다. 주나라의 천자인 왕 아래 각 지역의 지배자들에게 후우작의 자기를 주어 자율적으로 통치하게 하였으나 주우왕실의 힘이 미약해지자 각 지역의 세력들끼리 내전을 벌이게 되니 이것이 춘추시대이며 200개 국가들이 강력한 27개 국으로 확장이 되니 이것이 전국시대입니다. 본래 춘추시대에 여러 후우작들을 다스리게 되는 패권국을 공작이라 불렀으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너도 나도 공작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니 사학나라, 주우나라의 천자들처럼 왕의 칭호를 써 후작과 공작보다도 높은 관직에 있다고 위세를 뽐냈던 용어가 왕입니다. 이러한 7개국의 왕국들에게 이중첩자들을 심어 회의유와 강경책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흔들어 혼란하게 만들어 정복하고 세운 것이 바로 진시황의 진나라이며 최초의 황제라 칭하며 화황제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진나라 역시 채 이대를 못 넘기고 각지에서 내분이나 18개국으로 쪼개지게 되었고 서초패왕 하항우와 한고조 유우방이 대립하게 되면서 한고조 유우방이 한나라를 성립하게 되죠. 놀랍게도 상나라부터 전환시대까지 고조선이라는 단 하나의 존재가 최소 1000년에서 많게는 2225년간 통치를 한 것이니 그 통치 방식 역시 중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조선도 상나라처럼 초기 부족국가 시절을 겪었으며 주나라와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며 부족연맹체에서 중앙집권화를 시도했던 국가였으나 미처 완벽한 중앙집권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내분으로 멸망하게 되었죠. 이는 중원의 지인나라 하은나라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진시황이 문화 강제통일 사건으로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들이 상당수 제거되면서 중앙집권화가 되는 듯 보였으나 이 역시도 반란을 겪으며 18개국으로 쪼개지게 되고 이후 성립된 하은나라는 지인나라와 달리 특정 범위까지는 하은왕실이 통치하고 변방은 왕을 두어 독자적으로 통치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완벽한 중앙집권화로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죠. 즉 고대시대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의 고질적인 문제였고 그 어느 국가도 완벽한 중앙집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조선 역시 다항군이라는 절대 존재가 나라 전반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국제적인 용어론 왕을 칭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각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비왕과 사항, 박사라는 호칭을 주어 고조선 왕실의 힘이 미약해지는 지익접통치권 밖의 세력들에게 자율적으로 통치하게 만든 점입니다. 고로 각 지역의 세력들이 상호 경쟁을 하기에 도로라든가 사항업이 크게 발전하고 그에 따라 방어시설을 비롯한 군대들이 대거 형성되게 되었죠. 이게 단합이 된다면 중원 못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대군을 가질 순 있으나 분열이 된다면 끝없는 내전과 피해 역사가 진행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부적인 문제는 청동기 생산의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분명 요서 지역이 가장 앞선 시대 청동기 문화로 청동투구부터 청동검 그리고 청동단추와 같은 갑옷 부품들 그리고 청동으로 된 화살촉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형상화한 아기자기한 청동제 장신구들이 대량으로 발견이 되며 학자분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고조선의 후우대 양식인 요동반도의 유적속 유물이라든가 하은반도 유물들을 보면 청동제 유물들이 많이 축소화되고 석기들이 대거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는 요동반도를 포함한 남만주와 하은반도 일대가 청동기 제작의 주 원료인 구리와 아연의 양이 가장 적은 지역이다 보니 마음대로 청동제 유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고조선의 영토가 확장하면 할수록 석기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악조건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원전 600년대부터 400년대까지 핵심 세력들이 요서를 건너 만주와 하은반도 일대로 들어오며 요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빠졌다는 점,
그리고 그 틈을 타 인근 세력이었던 주웅원 여원계 문화 유물들이 조금씩 요호사 지역으로 유입이 되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대략 이 시기를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 무렵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학자분들은 고호조선의 핵심 세력들이 이미 요서에서 요동으로 이주했고 요호동으로 이주한 그 세력조차도 일부는 하한반도 끝자락까지 내려왔고 그중 절반이 지인국을 형성하였으니 고조선이 요호서에 집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로 요약하자면 내부적인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부종연합체라는 점, 핵심 세력이 이미 멀리 이동하여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하고 분열했다는 점, 요호동과 하한반도는 청동기 생산의 근간이 되는 구리와 아연의 양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졌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동반도와 한반도는 청동기의 주재료인 구리와 아연의 매장량이 적으니 영토를 확장하면 할수록 청동기 생산의 차질이 생겼었군요. 그렇다면 고조선의 세력 약화에 외부적인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 설명하자면 사람들은 여원나라가 항상 전국시대 국가 중 최약체로 꾸준히 유지되었다고 착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충추 전국시대 기록을 다루은 역사서 소호진열전에 따르면 저원국 각국의 이인구와 구흥력을 다룬 기록들이 상세한데 소호진열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가항대국으로 일컬어지던 초호나라, 지인나라, 조호나라의 국력과 야학소국으로 일컬어지던 여원나라, 제나라, 위나라, 한나라의 국력 차이가 생각보다 그리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호진열전에 따르면 연나라는 처은의 요새로 묘사가 될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외지 세력과 주흥원 세력 사이에 위치해 있어 이 양국의 문화가 사방으로 유입이 되는 지역으로 내실만 잘 다진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연소양왕 또는 여원소왕이라 불리는 연나라 왕 시절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여 영토가 2배 이상으로 부풀려지는데 이는 여원나라 왕부터 말단까지 단결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결속력이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거치며 제나라와 이민족의 침입으로 몰매를 많이 맞아 내실을 다지기 힘들었으나 연나라가 있었던 지역은 기름지고 풍요로워 천혜의 요새로도 불리우던 지역이고 당시 고조선을 비롯한 외지 세력이었던 산흉과 동호, 흉노 세력들이 중원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연해 장성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연나라는 자연스럽게 외지 세력과 긴밀한 문화 교류가 가능했던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조나라가 외지 세력으로부터 호복과 말을 대거 가져와 호복기사라는 문화를 만들며 대폭 기병들을 양성하는데 이는 장성의 관문인 나나 지역의 연나라가 길목에 있었고 그들이 외교를 하려면 연나라를 지나가야만 했기에 연나라는 외부 세력과 조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 및 외교를 하며 알게 모르게 국력을 키워나갔던 것으로 판단이 되며 미지의 존재였던 요서, 지역의 지리와 고조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 고조선을 두고 민족사학자분들은 기원전 2357년부터 2333년 무렵에 성립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고학자분들 같은 경우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1000년 무렵에 성립했다고 서술하며 역사 교양서나 교과서는 민족사학과 고고학설 양측의 중립 입장으로 기원전 2000년 무렵에 고조선이 성립되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도 서쪽의 동호와 흉노, 동쪽의 숙신 음노보다도 앞선 시대에 성립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무리 고조선의 건국 연대를 낮추어 봐도 최소 1000년 이상 왕조를 유지했다는 말이 되니 고조선의 역사가 숙신, 동호의 존재보다도 훨씬 앞서며 일찍 무운명국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며 중국의 기원전 900년, 700년대를 설명하는 관자에서 고호조선이란 존재가 주우왕실 초기 무렵부터 이민족 최초로 후작의 자기를 받았고 주흥원 전역의 세력들에게 호호랑이 가죽과 표호봉 가죽 등을 판매하였으며 중원의 화폐였던 명도전 출토지를 근거로 대규모 가죽 시장이 요서와 요동, 한반도 서북한에 밀집이 되어 있었다는 고고학자 문헌학적과도 교차 검증이 가능하기에 이를 두고 고조선이 이른 시기부터 구국제 무역을 했었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조선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졌군요. 그리고 요동과 한반도의 구리와 아연이 적다 보니 청동기를 못 만들어서 쇠퇴했다는 것이 아쉽네요. 근데 연나라는 어떻게 강성해졌나요?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 화북지방의 인구는 대대로 마한주와 하한반도보다 더 많았고 주흥화 세력 그 누구보다도 웨이지 세력들과 인접하며 가장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세력은 연나라로
위의 자료들을 복합적으로 볼 때 여운나라가 조우나라의 기병과 호복의 전달자였다면 연나라가 단기간에 패권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당시 연나라의 왕은 연소왕으로 연소왕 이전까지 연나라는 만리장성의 박의지 세력과 남방의 제나라에게 자주 얻어맞는 약소국이었으나 연소왕이 연나라 왕이 되면서 급격하게 판세가 뒤집혀지게 되는데 연소왕은 연나라의 부국강병을 꿈꾸던 왕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만방의 인재를 찾아 연나라의 관리로 등용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했던 인물이었고 그 시절 장군으로 등용된 인물이 아기와 징계입니다. 연나라의 아기와 징계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기는 본래 연나라 출신이 아니고 가문 대대로 조나라 중산 땅에서 관리를 하던 집안이었으나 최고의 지략가이자 전술가로 장군이 된 인물이고 징계 역시도 동호회 볼모로 잡혀있던 인질이었으나 무예와 전술, 지략이 뛰어나 적국의 장수임에도 북방의 땅에서 신임을 받던 인물로 연나라로 귀화하자마자 장군의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자면 소진열전에 따르면 연나라는 천혜 여세로 국력이 천승지국의 국가들과 국력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았었으나 위치상 만리장성 박 변경 세력들에게 많이 얻어맞던 존재이고 이 때문에 남으로는 고조선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었던 동북방 패자 제나라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자주 받아 제후국으로 철저하게 지휘배를 받던 시절이었는데 이를 타파하고자 등용된 아기가 전국시대 다섯 개국에 갑질하던 제나라의 왕 민왕을 적으로 돌리는 국제적인 선전을 했고 그 결과 연나라의 국력 소진하지 않는 상태로 손쉽게 제나라를 박살냈고 아기가 제나라의 수도를 포위하고 모두 장악하게 되니 연소왕으로부터 창국군에 봉해진 인물로 그 무예와 지략이 만만치 않은 인물임이 틀림이 없으며 지인계 역시 고호조선이 중심지가 요서에서 요동으로 옮겨지고 고조선의 군과 핵심 세력들이 요서에서 남만주 하한반도로 크고 넓게 전파되어 요서의 힘이 미약해진 틈을 타 대군을 이끌고 요서 지역과 요동반도 천산산맥 인근까지 점령하며 고조선의 이천리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북으로는 자신이 포로로 있었던 동호를 침공하여 천리 밖으로 내몰기까지 하였으니 실로 지략과 전술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부우국 강병을 꿈꾸며 출신에 상관없이 강력한 군대를 키워나갔던 연소왕의 지혜까지 합쳐지니 연나라의 상황은 내외적으로 너무나도 좋았고 반면에 고조선은 내외적으로 너무나도 안 좋았던 상황이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역사에 대한 추가 정보는 글림킴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으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